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신 상명대학교 역사 컨텐츠학과의 주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글쎄, 하여간 뭐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하면서 어디서 찾으셨는지 저의 그 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1975년에 저는 뭐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머리만이 아니라 뭐 하고 다니는 거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윤태웅 교수님을 제가 저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특강에 모셨어요. 과학자로서 인문학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랬던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과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케줄들을 보니까 뭐 주체가 그렇듯이 대체로 이제 자연과학과 관련된 공학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뜬금없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께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원래 알려진 그런 제목을 조금 이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역사 내전과 역사 전쟁이 순서를 바꿨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정교과서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좀 순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뭐 어린 시절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뭐 TV 어린이 합창단을 했다든가 뭐 무슨 뭐 장학기술 나갔다든가 이런 건 그냥 잊어버려 주시고 그냥 지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 그 역사 컨텐츠학과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름의 학과인데 원래 이제 사학과를 역사 컨텐츠학과로 바꿔서 역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여러 그 일반인들에게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낼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변화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 특성화 사업도 저희가 지금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기 때 그때 이제 위원장님이 여기 고대에서 은퇴하신 조광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조광 교수님이 그때 위원장이었고 제가 근현대사 분과의 간사를 지냈는데 이걸 하면서 일본 측의 정말 그 고약한 카운터파트들과 함께 한 3년 반 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일본의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의 극우 세력 또는 뭐 일본 민족주의 세력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근현대사 인식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거를 직접 맞닥뜨렸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화장을 하면 사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저는 사실은 뭐 사범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사범대학 교수도 아닌데 우연히 역사를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고 대학 또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국정교과서를 검토를 해봤더니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검인정 교과서 시스템이 되면서 거기에 대표 집필자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대학원생들이 많으시니까 고등학교 때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 들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한국 근현대사 추억의 과목 고등학교 때
국정 교과서로 여러분들은 한국 국사를 배우셨죠. 그런 세대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나 아니면 세계사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어쩌다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중고등학교의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다 쓰게 됐고 대표 집필자로 참여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다 쓰고 다 합격한 그런 역사학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저한테 사실은 표창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교과서를 썼고 다 합격시켰으면. 근데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교과서가 좌편향이다. 뭐 심지어 뭐 종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들을 때 제일 그 소리를 많이 들었던 그런 역사학자가 되고 말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좌편향된 교과서라면 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정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정에서 항상 합격시켜놓고 그 다음에 좌편향이라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10여 년 동안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비운의 역사학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근데 굉장히 그 좀 뭐 원래 그래요? 표정들이 굉장히 엄숙하시네. 그러실 필요 없는데. 제 얘기가 지금 엄숙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 딴에는 약간 좀 유머 감각을 섞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지금. 원래 이 정도로 엄숙한. 네. 자. 사실 이제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에는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들은 대체로 보면 어떤 그 우리는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귀납법적인 논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야 결론이 내려져요. 근데 여러분들과 그게 좀 많이 다를 거고요. 거기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정답이 있죠. 어떤 실험을 하고 무슨 연구를 하면은 맞지 않으면 틀리는 거죠. 근데 역사에서는 그런 정답이라는 게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내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참 정말 저급한 수준의 역사 공부가 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답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거를 상상하시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뭐 강의가 오늘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정답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오래간만에 좀 휴식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제가 그 대표를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역사 교과서 또는 뭐 이런 문제에 제가 앞장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근에 국정교과서를 좀 뭔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좀 보완해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위원장을 지금 맡게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역사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는 제가 이제 그 위안부 문제를 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1995년부터 상명대학교에 한국여성사라는 교양 강의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남성 역사학자가 하는 한국 여성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한국 여성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라고 하는 푸른 역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공동 집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한국 여성사 강의도 제가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안부 제가 지금 위안부라는 표현을 오늘 쓸 건데요. 그 위안부 안에는 원래 그 앞과 뒤에 아까 제목에 있었듯이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들이 많은데요.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앞과 뒤에 따옴표를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내가 그 위안부란 말을 그냥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쓰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표현,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뜨거운 이슈 중 역사를 둘러싼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뜨거운 이슈 중에 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죠. 국정 교과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뭐 한일 간의 합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 이런 것들이 많이 뜨거웠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저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네. 집필자의 동의가 없어도요, 출판사가 마음대로 고쳐서 출판해도 되는 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합격시켜 놓고 문제가 되면 집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요. 자, 원래 어떤 합격을 시킨다는 것은 그 합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합격을 시킨 주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합격시켰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면 그 책을 쓴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이 다 있다라고 전가를 하죠.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뭐 헬조선이다, 헬조선을 탈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책 때문이에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거는 다 선진국을 또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델로 삼아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독 이 경우에만 북한과 후진국을 모델로 삼아서 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편향된 책이라는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이 마성의 비급입니다. 여러분 무협 소설도 읽어봤죠? 비급, 마성의 비급.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저 기운을 느끼신 분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지금 청와대에 계신 그분은 안 봐도 기운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거민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여기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뭐 대학원생들 여러분들이 글을 썼어요.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출판사가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고쳐서 출판을 해도 집필자가 재판을 걸어봐야 패소를 해요. 그게 교과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집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서 출판해서 학교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제약과 그런 절차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자 그거를 한번 좀 얘기해 보죠. 근데 자꾸만 우리나라의 그 여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역사 좌파들과 뭐 역사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국어 시간에 이거는 국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쟁과 내전의 차이가 뭡니까?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외국과 하는 게 전쟁이죠. 외국과 하는 게.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소위 좌파는 그야말로 적인 거예요.
근데 내전이라는 것은 뭐 그 표현 자체도 상당히 좀 뭐 센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국내에서 서로 다른 정치 세력끼리 벌이는 그러한 갈등을 우리는 내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이런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실 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입니다. 뭐 이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가 심지어는 뭐 종북의 숙주다. 여러분 종북의 숙주 하면은 금방 와닿습니까? 종북을 그야말로 이렇게 양성해내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국정교과서로 가야 되는 그러한 명분을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우셨던 그런 거민정 역사 교과서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2013년, 벌써 뭐 몇 년 지났는데 2013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8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그 교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좋아하는 책이죠. 자, 그래서 그 책을 합격까지 시켰는데 뭐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책은 정말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책을 합격을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된 책의 숫자가 8종이나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8등을 합격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개를 합격시켜야죠. 8등을 합격시키려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합격을 시켰는데 채택률이 0.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참패를 한 거죠. 그때부터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발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작년에 그 국정화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시간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6시 정각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거나 아니면 질문이 나올 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소위 뭐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에서 하도 그런 공세, 뭐 종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교과서가 좌편향인가 보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는 반대해도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것은 동의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민정 교과서라는 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시스템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민정 교과서는 집필자들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검정을 받는 겁니다. 검정을 누가 해요? 정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합니다. 다른 과목은 전부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교과서만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이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과서가 그들이 이야기하듯이 좌편향이었다면 그 단계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검정에 한번 교과서를 하나 써서 내려면요, 출판사가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이 드냐면 한 2억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2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교과서를 제작해서 검정을 받으려고 제출을 해요. 제출할 때도 권당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검정 심사료도 내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출판사는 어떨까요? 이 교과서가 정말 좌편향이어서 탈락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좀 무난한 서술을 하도록 계속 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교과서 쓰는 사람들도 합격을 목표로 쓰는데 그렇게 쓰겠어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검정에 합격을 시키고 심지어는
뭐 강제 수정 명령까지 다 반영을 했어요. 그때 저희 집필자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출판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받아들여서 집필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서 출판해서 낸 책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만든 책이 지금 쓰고 있는 교과서예요. 그런데 그 교과서 맨 마지막에 보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국편이 검정 심사를 했다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 거죠. 교육부 장관이 위탁을 해서 합격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책을 검정하던 당시에 국편위원장이 사실 그분 정말 역사학계 후배들한테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의회에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양심선언을 하셨어요. 뭐냐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직접 다 봤다. 그래서 좌편향적인 요소를 다 걷어냈다. 지금 이 책은 중도 우파적인 책이다. 심지어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그 책들을 다 가져다가 검토했다. 세상에 역사 교과서 하나 검정하는데 무슨 청와대 교문수석실이 직접 나서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이 이래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바쁘지 않으니까 이런 것까지 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검정을 합격시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책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여러분은 뭐 논리적인 거 잘 아시니까. 그런데 자 인텔 무선 와이파이가 뭐 그렇다네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 검정을 할 때 뭐를 제일 많이 보나? 뭐 교과서를 보고 뭐 헌법 정신을 부정했다. 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뭐 훼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 검정 심사 기준의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정신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이 교과서가 헌법 정신에 일치하지 않았다면 벌써 탈락시켰어야죠. 그리고 거기 보면 심사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본이념 및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 비방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걸 다 통과한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교과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국정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공격하고 있는 그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검정 통과를 누가 했냐면 바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검정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국정교과서라는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던 것은 1974년 바로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입니다. 그때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국정교과서로 배운 거예요. 한국 근현대사가 생겨서도 그거는 선택 과목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국정 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그것을 바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그가 1974년에 바로 국정 교과서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런 검인정으로 만드는 흐름을 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 이 검인정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국 근현대사에다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검정을 하고 이제 쭉 사용됐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검인정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등장을 한 거죠.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국정이다가 이제 검인정이 됐더니 자, 국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역사 서술을 독점하는 거죠. 근데 검인정이라는 것은 출판사들이 그 필진을 구성해서 책을 만들어서 검정을 받아갖고 합격하면 그거를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과서들이 이제 말하자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거죠. 어쨌든 직접 자신들이 집필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교과서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런 그 이념 시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역사인식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2005년부터 여러분도 아마 뉴라이트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뉴라이트, 뭐 신우익, 뭐 신우파, 뭐 이런 개념이죠. 말하자면 여기에는 과거에 자신들이 학생운동을 했거나 뭐 그런 세력인데 전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존의 우파, 기존의 뭐 유신 독재에 협력했던 사람들, 뭐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올드 라이트라고 뭐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뉴 라이트다 이런 것을 표방했는데, 그들이 했던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뭐냐면 바로 교과서 편향 시비를 앞장서는 거죠. 이게 정말 앞뒤가 좀 맞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뭐 교과서 포럼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대한 교과서라는 것을 출간을 했는데, 자 여러분 아마 혹시 이 책으로 배우신 분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가장 채택률이 높았고, 그리고 가장 그 좌편향 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금성 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는데, 이 금성 출판사에 대한 그 뉴라이트의 공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일 앞장서서 그걸 맞서는 것처럼 뭐 방송 토론이니 뭐 각종 이런 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이 금성 출판사 필자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을 비판하면서 바로 이 책 혹시 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대한교과서 한국근현대사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낸 책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굉장히 많은 그 비판을 받고, 결국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번에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로 사실은 가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교대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공세를 했다면, 이제 그들이 쓴 책을 가지고 저는 공격하는 입장에 이제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죠. 사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들 중에는 역사학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역사책을, 역사교과서를 역사학자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책,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공학도인데 공학교과서를 제가 썼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저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제가 보도 하여간 좀 미친 짓이었어요,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제를 폐지하고 거민정의 역사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부터 만들어졌고, 이 중에 혹시 그 젊은 피들은 그걸로 공부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를 쭉 썼는데,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죠.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좌편향이라고 교과서를 공격해도 현실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이 전략을, 예를 들면 뭐 10종, 6종인데 6종 중에 한두 권이 좌편향이다라고 했으면 다른 책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교과서가 다 좌편향이라고 욕을 하니까 어때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중에 한 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바꿔보기 위해서 부랴부랴 다시 교육과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쓰라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교학사 교과서를 하나 밀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교과서를 써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나중에 책을 쓰실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뭐 이미 뭐 써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교과서는 그것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는 작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서로 그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교과서를 급하게 다시 쓰게 한다는 것까지는 뭐 목표가 하나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 드는 교과서 하나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개발할 시간은 너무 부족한 거죠. 다른 교과서들은 대체로 교과서를 그래도 한두 번 써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급히 쓰더라도 그 전에 쓴 게 있으니까 좀 나았는데 그 교학사 교과서는 한 번도 교과서를 써본 적이 없는. 항상 교과서를 비난하는 것만 했지 자기가 직접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급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책이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교과서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관의 문제. 예를 들자면 이 책에는 이게 도대체 한국의 교과서인가 일본의 교과서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과서에 대해서 뭐 친일을 미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 그리고 뭐 독재를 옹호했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한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이제 원래 19세기 말을 전공한 학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토벌하면 어떤 의미가 느낌이 듭니까? 토벌. 토벌의 대상은 왠지 좀 도적대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대상을 공격할 때 우리는 토벌이란 말을 쓰죠. 이 사람들은 일본군이 의병을 토벌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죠? 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 학생들이 그것까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일본인들이 왜 명성황후를 시해했을까? 예를 들자면 뭐 몇 가지 사례를 드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너무 급히 책을 쓰다 보니까 거기 쓴 사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긁어왔어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불합격시켰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이 검정한 목적이 뭐예요? 그 책을 합격시키기 위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논란을 많이 받게 됐고요. 결국은 시장 진입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후소샤 교과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후소샤 교과서, 일본에.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 하면 소위 얘기해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역사 교과서들을 기존의 역사 교과서를 좌편향이고 뭐 자학사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굉장히 한일 간의 역사 분쟁이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 교과서랑 거의 비슷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 대응도 일본과 굉장히 흡사했어요. 일본에서도 처음에 후소자 교과서가 나왔을 때 0.1%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는 일본 시민사회의 승리라고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는 전교조를 비롯한 뭐 폭력 세력들의 탄압이다. 뭐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교과서를 옹호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정교과서를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자, 그렇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결국은 이번에 국정교과서로 가게 된 그 몸통은 사실은 청와대입니다. 교육부도 원래 국정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반대했죠, 사실은. 그러나 청와대에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었고 자 여기 보시면
바로 금성 교과서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 친북 반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 출판 기념회까지 가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야 마음에 드는 교과서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뭐 그런 교과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 교과서를 이제 추진을 했죠. 뭐 거기에 지금 새누리당의 그 대표도 굉장히 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세력이 있었는데 하도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다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과서 국정화 쪽에 가장 이제 앞장서서 노력했던 새누리당의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여성 문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여성이긴 하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국정교과서에 앞장선 것밖에 없어요. 그 공로로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됐는데, 뭐 제가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에 대해서 온갖 공격들을 많이 했죠. 뭐 플래카드 뭐 내걸고 무슨 방송을 만들어서 뭐 상영하고,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한복을 입은, 그러니까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어떤 여학생이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런데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유관순이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이 방송에 나왔는데, 여러분 방송을 안 보시죠? 모바일로 재방 같은 걸 많이 보시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다 유관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유관순을 배운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정교과서를 배우셨죠? 국정교과서에 유관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썼던 건 아무 문제가 없고 거민정 교과서 두 가지에 유관순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 그중에 하나가 제가 쓴 책입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제가 쓴 중학교 교과서에는요, 유관순이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럼 중학교 교과서 쓸 때는 뭐 아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쓸 때 갑자기 좌편향 됩니까, 제가? 그리고 유관순 안 쓰면 좌편향입니까? 왜 안 썼냐면 중학교 바로 전해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썼으니까. 뭐 그런 생각에서 안 쓴 거예요. 근데 하도 뭐 난리를 떨길래 썼어요, 다시. 이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어디에도 그런 교과서가 없는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송에서 방영을 한 거죠. 다 거짓말이죠. 뭐 주체사상에 대해서 뭐 옹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다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한번 제가 그 CBS 아침에 하는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으시죠.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저랑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강은이라는 그 의원이 같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미리 제작진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쓴 교과서에 나오는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 부분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읽어줘라. 강은희 의원한테. 이거 읽어주고 이게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모든 교과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 내용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게 바로 당신이 가장 좌편향이라고 공격하는 천재교육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다. 그런데요, 그러면 좀 부끄러워서라도 그 다음에는 그 얘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다른 방송에서 또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왜 사실 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사실 뭐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반대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요 종북 프레임을 걸어서 정부 여당이 실패한 사례가 유일한 게 바로 이 국정 교과서 문제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종북 프레임을 걸면 다 여론이 확 뒤바뀌었어요. 국정교과서 문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한 가지, 너무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사학계가 거의 대부분이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반대 서명을 하고 그랬던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90% 이상이 좌편향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 여기 여러분 다니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수님들도 뭐 다 서명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을 지금 밀어붙이면서 바로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국정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99.9%가 편향된 교과서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죠? 99.9%를 편향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통설이고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다들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세요? 99.9%를 보고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편향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바꿨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어쨌든 이거는 뭐 허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검인정으로 갔다가, 대개 역사교과서는요 이쪽 국정제에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순서로 대체로 진화합니다.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유발행제거나 인정제라는 걸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교과서를 써서 그거를 시장에 맡기는 거죠. 시장에서 그 교과서가 정말 편향됐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하면 채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아니면 자기네가 직접 쓴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일단 갔어요. 검정제까지 갔다가 다시 국정으로 간 사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정말 무리한 짓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반대 운동들이 많았고, 이게 좀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들이 좀 가도 행진하는 건데, 이 사진 안에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제 얼굴도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자,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들이 전개가 됐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놀란 것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일본을 찍는다고. 거기에 거의 근접한, 어떻게 해도 찬성 36%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늘어서, 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결국은 이제 검정으로 간 거고요. 정말 뭐 전국에 역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뭐 해외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실은 왜 그러면 국정화를 하려고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자신의 역사적 뿌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협력, 또는 해방 이후에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 현대사를 연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타부시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7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초에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방 이후를 전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자꾸만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현재 지배 권력에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참고로 처음 TV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게 1990년이었어요. 뭐 혹시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뭐 역사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방송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 뭐였냐면 친일, 역사의 빛 친일이었어요. 친일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었는데 1990년에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의 친일 문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됐어요. 그것도 불방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도대체 왜 1990년에 친일이 되기까지 왜 친일 문제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90년에 만들었는데도 방송 못할까 봐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뭐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주도권을 당연히 주류로서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역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인 지배 권력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는 어쨌든 항일운동,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의 주된 흐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사실 그전에는 저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런 현대사 문제가 나오면 대개 그냥 침묵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오히려 지금 와서는 자신들이 주류다.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논리냐면 바로 친일이라는 것은 민족 반역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문명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문명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독재라는 것도 그걸 독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가져다 준 주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 경제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하면서 뒤에 한두 문단 정도 그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을 드러내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경제성장을 무시하고 그 부정적인 자학사고 안에 빠져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이 역사 교과서만을 가지고 성립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뭐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뭐 비록 법적으로 그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그리고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은 복면가왕 뽑는 거랑 비슷하게 복면을 쓰고 집필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공개한다고 돼 있었고 원래 다 공개했었어요. 거기다가 집필 지침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다 복면 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교과서 한번 쓰는데 한 적어도 2년은 있어야 되는데 이 역사 교과서만 2017년부터 쓰겠다고 지금 서둘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18년 3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임기 안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졸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막내 동생들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조카들일까?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는 국정 사회 교과서가 나왔어요. 그것도 원래 한 두세 달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3월 다 돼갖고 책이 나왔어요. 그걸 검토해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국정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준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오류가 많은 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실험본이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주면 거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위안부라든가 성노예라는 표현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근데요, 그 얘기가 정말 저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바로 우리가 일본에게 왜 위안부 서술을 뺐냐라고 비판했을 때 일본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학생들한테 그런 표현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근데 왜 그전에는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전에는? 근데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과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의 연장선상 속에서 위안부를 뺀 겁니다. 거기다가 이승만은 14번, 박정희는 한 12번 나오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다음에 유신체제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고등학교 때 유신을 독재라고 배웠습니다. 그거 뺐어요. 자,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계엄군이라는 용어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나자 군부대가 진압에 나서게 됐다. 지금 인과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한 거예요. 자, 이거는 아마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에서 광주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미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뭐 반대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국정 교과서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그 교과서가 친일 뭐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여러분들 많이 쓰는 말도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말 표현처럼 뭐 다 예상이 되지만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그 실체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 엄청나겠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귀향이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이 뭐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참 많이 부족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이 성매매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리고 위안부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 같지 않은 거죠. 여러분처럼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알고 있지만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완전히 외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 1990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신대라는 표현을 그냥 썼어요. 지금은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그 명칭을 그냥 그대로 그 단체 이름을 그냥 쓰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자신이 위안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신 분이 1991년에 처음 증언을 하신 거예요. 저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아주 힘찬 분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눔의 집에 모여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분의 증언이 있음으로써 그게 확대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위안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수요 시위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92년부터 실시가 됐고요. 사실 그 후에도 이 문제가 그야말로 나쁜 일본 놈들이 우리의 착한 소녀들을 끌고 가서 욕보였다 이런 식의 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것이 전쟁 기간 중에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폭력, 국가폭력이라는 차원으로 그리고 성폭력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것이 유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들을 형성한 거죠. 가끔가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거를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으로 이걸 생각하고 이걸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2015년 12월 28일에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일본에서 그러면서 이제 10억 엔을 내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재단을 만든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방식은 이미 1995년에 있었던 아시아 평화기금.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때도 일본의 나름대로 지금의 아베 정권과는 좀 다른 좀 민주당 정권 아니면 야당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잠깐 잡았을 때 그때 이런 것을 한 겁니다. 뭐냐면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국가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왜 배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배상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서 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야말로 민사적인 차원의 그런 도의적인 책임으로 주는 돈 이런 것은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왜 수요 시위를 계속하냐면 저 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수요 시위를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분들 정말 연로하시고 병들 많이 들어 계시고 참 어렵게 살고 계시죠. 사실 그 돈 받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왜 그거를 이렇게 마다하고 그 추운 날 또 더운 날 나와서 그런 걸 왜 계속할까요?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질렀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배상금을 준다면 그거는 받으시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문제를 위해서 그분들이 많은 노력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분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합의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것도 과거에 사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것 같으면 지난 20년 동안 못하러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냥 받았으면 되지. 과거에 받고 그걸로 끝냈으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연행을 했다는 이번에 귀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보면 강제 연행이라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끌려갑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의 그 증언에 입각해서 한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결국은 달라진 게 없다. 그야말로 복제판일 뿐이다. 결국 지난 20년을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항상 피해자가 양보하라고 요구를 하는 사회예요, 지금 보면. 자, 세월호 피해 유가족들한테도 양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할머니들한테도 양보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양보를 거부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따르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외면, 그 다음에 매스컴으로부터의 외면, 공격, 나아가서는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오히려 할머니들을 공격하는 피해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죠. 지금도 우리가 좀 겪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승자박형의 외교 참사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바로 과거에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해왔던 것을 한 걸음에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냥 발로 걷어차버린 그런 셈이죠. 자, 정부는 5년짜리 정부입니다. 5년짜리 정부가 자기 때 해결 못하면 다음 정부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태까지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것을 자기가 다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다 한 거는 사실이지만 참사를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 이것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사실 여러분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뭐 길게 얘기 못하겠지만 뭐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 때문에 무슨 그 책을 쓴 박유하 교수가 뭐 검찰에 뭐 기소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는 바로 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제시했던 그 프로세스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바로 박유하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아시아 그 평화 기금을 받는 것이 옳고 그거를 자꾸만 일본에게 국가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 일본한테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는 거를 나 받으면 된다. 그거였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에 대해서 정말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그분들을 지원해왔던 정대협 같은 단체 사람들이 오히려 한일 관계를 다 망치고 있는 사람들로 몰아버린 거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포털에서요 주진호와 박유하를 같이 한번 검색창에다 쳐보세요. 그러면 2005년에 저랑 박유하 교수가 한겨레신문에서 두 면짜리에 해당하는 그 대담을 한 게 있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혹시 여기 제국의 위안부 읽어보신 분? 사진은 마시고요. 한번 읽어는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큰 책도 아니고 학술서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저널리스틱하게 쓴 책인데요. 그분은 원래 역사학자도 아니고 일본에서 학부부터 나온 일본 문학 전공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얘기하는 그 결론은 굉장히 센 얘기를 하는데 안에 보면 사실은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빈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것이죠. 이번 그 귀향이라는 영화에서도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 어떤 한 여성이 어떤 남자 병사가 일본 병사가 자기랑 나중에 일본 가서 결혼해서 살자고 얘기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인공들이 그걸 넌 믿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구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일본군 병사들 가운데도 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미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지촌에서 일하던 여성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글쎄 그랬을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언들을 체록한 걸 보면 일본군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연애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 여성, 위안부 피해 여성들, 나는 위안부 소녀, 위안부 할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위안부 피해 여성이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꼭 뭐 소녀여야만 불쌍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돼서 꼭 불쌍한 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피해 여성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군인들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이거를 학문과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소에 반대한다. 이런 뭐 움직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죠. 박유하 교수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런 학문적인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꼭 들이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 책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신뢰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피해자들의 고통을 되살리지 않도록 언행을 중단하라. 그리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다시는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합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희생자나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아주 뭐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고 비판하면서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반기문 총장도 인정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제대로 얘기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치 세력을 뭐 교체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는 5년마다 바뀌지만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사진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고 싶어서 참 이 미소도 너무 예쁘고 정권은 순간, 역사는 영원. 이게 바로 우리 고등학생도 알고 있는 진실이죠. 우리 고등학생조차 알고 있는 것을 왜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도로서 살아가면서 바쁘죠. 얼마나 바쁘십니까? 공부할 것도 많고 과제도 많고 이런 것들이 과연 나랑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기사가 뜨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도 대체로 좀 보면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 모바일 화면 한 면 이상을 넘어가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반성하고 있어요. 좀 짧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야말로 역사를 하는 사람, 역사랑 관련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전에 보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 공학도들이 특히 해외 유학 갔다가 한국사 매니아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역사를 다 싫어했대. 싫어했고 관심 없었대. 근데 해외 나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심지어 뭐 저보고도 미국에서 노스냐 사우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어봐요.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그 정도로 잘 몰라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미국 순방 갔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도하지만 거기서 느꼈던 충격은 전혀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는데 막상 나는 과연 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그런 계기가 돼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뒤늦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틈틈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